아무래도 저희가 아랍에서 보여드리는 저희 첫 번째 세 명의 3인방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건민이 형이 함께할 때 네 명의 저희의 무대와 또 세 명이서는 또 다른 매력도 있지 않나요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 명의 또 다른 매력의 비하인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. 뭔가 네 명이서는 퍼포먼스에 위주했다면 세 명은 그것보다 좀 더 자유분방한 느낌?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? 덜 퍼포먼스적인가요? 그쵸. 네. 라이브가 좋죠. 덕분. 그때는 라이브가 구하게 되나? 그때는 구하게 되는데 똑같은데 그냥 덜 퍼포먼스적인 더 구하게 되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잘 놀아야 돼. 분위기를 더 만들어야 돼. 맞아요, 맞아요. 또 아랍 분들은 그런 환호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텐션도 받을 거고 그러니까 놀 때 되게 동선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이동하는 동선이 많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잘 즐겨야 되지 않을까. 좀 셀러베이팅 정말 중요하고 그동안은 뭔가 그 무대 속에 퍼포먼스에 뭔가 약속된 퍼포먼스가 보여드렸다면 여기 이번에는 좀 틀을 깨서 좀 자유롭게 다가가고 새로운 아랍 커버곡 실라비라는 가수의 꽃다미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이번에 처음으로 라이브로 콘서트에서는 선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가 그간 했던 아랍 곡들은 분위기가 뭐 라비자쿠는 댄스의 느낌이 있고 그리고 뭐 마할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나고 쓰리다카스는 뭔가 좀 따뜻하고 이런 느낌이 있다면 원래 이 노래가 좀 살짝 댄스의 느낌이 강한 느낌인데 저희가 소화를 하니까 좀 어두워요. 느낌이 그냥 좀 진지한 분위기의 아랍 커버곡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생각한 포인트는 일단 하나는 그거예요. 근데 그게 제가 가사 보니까 좀 사랑에 관련된 애잔한 가사더라고요. 맞아요. 저는 잘 소화했다고 생각합니다. 와